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20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벤스타인. 감사 스마일도 항상 아침에 출근해서 아침 방송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이루고 싶어서 이렇게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들만이라도 꼭 원하시는 것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꼭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십시오. 네, 어제 감사스마일이 장안 카이브 유보라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이승민 대표하고 감사스마일의 찐팬 분하고 해서 감사스마일 찐팬 분께서 촬영을 해주시고 이승민 대표하고 저하고 장항지구 카이브 유보라 영상 이름 담아 보았는데, 일단 업로드는 내일 될것 같은데, 아마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멋있더라고요. 일단 감스님들은 무조건 84A타입은 청약을 하실 것을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동에 이쪽이 이제 한강을 갖다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조망인데, 보니까 2동, 그다음에 6동, 5동 이쪽으로 해서 99 타입으로 해서 이제 한강 조망이 나오고, 99B 타입도 판상형하고 타워형 구조를 좀 혼합했는데 생각보다 잘 뺐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일 이제 모델하우스가 오픈할 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장항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장안 카이브 유보라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질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분양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짤막하게도 말씀드리면, 정말 84A, B 같은 경우에는 7억대, 물론 상층부는 조금 7억 5천이 넘어가긴 하지만 중층 기준으로 했을 때 7억 5천 전후로 지금 분양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분양가 메리트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풀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8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모델하우스라든지 직접 가서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하고 또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감사스마일이 내일 84A 타입부터 해서 99A, 99B 타입을 영상에 담아 드려서 일단 업로드를 할 계획이니까 보실 것을 일단 추천드리고요. 장항지구 최고 49층 트리플 뷰, 한강 호수공원 시티 뷰, 그리고 또 북한산 능선 조망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1694세대 대단지이면서 또 일산, 더 나가서 고양시에 10억이 넘는 분양가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청약의 결과가 나올지 감사스마일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랜드오픈이 내일 6월 21일 금요일 계획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승민 대표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주상복합이 이렇게 잘 빠졌다고 저 역시도 놀랬지만 이승민 대표도 상당히 많이 놀랬다. 그래서 괜찮게 잘 뺐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한국경제TV의 신동호 기자님의 영끌족 부활 조짐, 귀한 몸낸 9억 아파트. 일단은 뭐 지금 신생아 특례대출도 이제 내년에 소득을 갖다 없애겠다라고 또 어제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지금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의 몸값이 정말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물론 서울에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물론 있으면 지금이라도 매수하실 걸 추천드리고,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비중이 큰 강북 지역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교육 선호도가 높은 노원구를 비롯해가지고 서대문이라든지 은평, 성북구 등이 주목받고 있는데,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서대문이라든지 은평, 그다음에 마포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고양시 덕양구,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을 드릴 검단 신도시를 갖다가 주목을 해야 될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검단 신도시에서 본인은 이제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검홍우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분을 좀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면, 검단 신도시에 여러 가지 검단 신도시의 영상을 남소란 대표님만큼 검단 신도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분은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본인은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인이는 아닌 것 같고, 검단 관련해가지고, 뭐, 분향 소식이라든지 또 검단의 분위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검단 신도시에 관심 있으시면, 검단 부동산 프로와 더불어서 검호님의, 이런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요즘 검단 신도시가 매수세가 정말 무섭다. 감자스마일이 지난주에 남선 대표님 사무실에 갔을 때도 제가 느꼈지만, 요즘 계속해서 신고가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매매 동반입니다. 특히 전세는 분양가에 지금 거의 육박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동탄과 킨텍스의 미래를 보고 검단 신도시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검단을 주목하는가? 이제 검단 신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검단 신도시에 또 투자를 또 하셨고 검단 신도시에 초창기부터 이런 것들을 보아 오셨던 검호님이 검단을 갖다 주목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스님들만이라도 왜 검단을 갖다가 지금 9억 원 이하에 만약에 매수 물건이 있다고 하면 9억 원 이하에 매수하셔도 좋을 건지를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감자스마일 근무하고 있는 뭐 삼성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지축 이런 데는 택지지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라든지 개발우재가 많이 부족한데 국가지정 신도시이기 때문에 개발우재를 품고 시작을 하고요. 실제로 대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의 두 배는 충분히 시세가 넘어가고 있다. 근데 보통 5년 이내인데 지금 여기 검단 신도시 첫 번째 입주에 비해서 지금 아직 5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 가지로 지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수혜를 봅니다. 제가 카이브 유보라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다 보니까 설사 A타입이 저는 8억 중반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따졌을 때 99타입이 10억에 지금 분양가가 나오고 84를 갖다가 7억대에 분양가를 했어요. 왜일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장항지구 카이브 유보라 같은 경우에는 1694세대 중에 84A 타입이 600세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99 타입이 어떻게 보면 주력 평수다 보니까 일단 84A 타입을 갖다가 이렇게 착한 분양가로 지금 내세운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그래도 고양시의 84A 타입에서는 정말 비싼 분양가다라는 말씀을 지금 7억 중반이 넘었다는 거는 8억 가까이 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엄밀히 따지게 되면 비싼 분양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역세권이라도 이제 지방도 5억대인데 아직까지 5억대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메리트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전고점을 향해 반등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뭐 산전수전 뭐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산전수전을 다 겪고 있고요. 고금리, 낮은 전세, 계약갱신, 임대차 입법, 가두리, 다운이 등을 겪고 지금 제값 찾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손바뀜이 끝나고 고생을 싫어하는 몸테크. 그리고 지나가고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의 집값이 높아지는 전세가를 피해오는 세입자들이 가성비 좋은 검단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지하철이 또 들어오게 되고 또 악재가 없는 것도 지금 현재 바닥이다. 그 뒤에는 반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매 시장,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 가격대는 6억에서 9억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사용하는 분들은 최대 9억 이하의 가격대 매물을 초저금리로 1%대 금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인들도 지금 팔고 서울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좀 팔지 않고 그냥 있어야 되나? 지금 고민하는 그런 단계고 더 나가서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전세 살 바에는 그냥 검단 신도시로 들어오자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또이 틈새 혜택 상품, 이런 틈새 특혜 상품 이용자가 내년에는 이제 소득이 또 증가를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9억 이하의 그런 앞서서 말씀드렸던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의 그런 인기는 더더욱 높아질 거고,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검단 신도시가 될것 같고, 고양시 석양구도 그렇게 될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 기준으로 분양가가 이제 6억, 7억, 이제 7억 이하도 없어요, 이제. 물론, 장안카이브 유보라 1층이 지금 6억 뭐 후반 정도가 있는데, 그건 1층, 2층, 3층, 4층의 이야기지, 거의 평균은 이제 7억 중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포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간혹 7억 이하로 나오긴 하지만, 7억 이하로 나오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7억대 신축급 역세권을 당첨도 쉽지 않거니와,
어느 정도 기반 시설로 초기 불편이 준 금단의 입주 4년 차에 진입하는 사람이 증가하기 때문에 파주도 8억, 김포도 7억에 수렴하는 분양가를 보면 파주 운정 힐프화가 싸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분양가도 보면서 기축의 역세권 단지의 시세 트래킹이 중요한 부분이다. 고촌 자리가 이제 제값인 것처럼 느껴지는 건 분위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여섯 번째로 인천의 9평 6억 5천 분양가가 통했습니다. 그리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청약 경쟁률은 증가하면서 계약률이 낮고 미분양이라든지 죽집을 거쳐야 된다. 송도의 11공구 첫 분양도 지금 고전 중인 건 분양가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또 이분이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고분양가, 주변의 분양단지를 보면서 비싸다고 지금 느끼고 있고, 그리고 청약을 하고 당첨되어도 계약을 할까 말까 하는 이런 분위기다. 그러면서 줍줍은 좋은 동호수는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시세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서울에 지금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금단 신도시라든지 이제 고양시 덕양구 9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은 앞으로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여덟 번째로는 스트레스 DSR입니다. 대출 규제가 끝난 게 아닌데 2단계 구간이 뭐 7월부터는 뭐 스트레스 DSR을 갖다가 조금 강화한다고 하지만 7월 시행 후에는 조금 조용할 분위기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게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세가격이라든지 임대차 시장이 너무 지금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전세로 살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 이미 이제 그런 분위기는 시장에서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저금리. 3.6%의 잔금 대출 갈아타기 대출이 지금 가능하고요. 제가 반납했을 때는 미국 이 기준금리를 최소 한 차례, 저는 이제 두 차례 정도 예상을 하지만 9월에서 12월, 9월에 한번 내리든지 12월에 한번 내리든지 아니면 9월, 12월에서 두 번 내리든지 이러다 보면 만약에 올 기준금리는 올 한국은행도 올 하반기에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전세라든지 잔금 대출의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5에서 6%에서 3%로 오니까 더 이상 또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도인들도 매도를 갖다 서두르지 않고 있다. 시장이 변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팩트인데 긴가민가 아니다. 재차 하락하다 보면서 완연한 반등의 의견이 증가되고 있고 실제로 지난주에 집을 갖다 보러 갔던 분이 이제 계약을 갖다 일주일 고민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겠다고 하니까 계약됐다라고 하고 또 다른 물건을 갖다 봤더니 일주일 전에 봤던 금액보다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엄밀히 따지게 되면 시장이 지금 변해가고 있고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금단 신도시는 뜨겁지만 고양시 덕양구는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9억 이하의 고양시 덕양구도 이런 분위기가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이제 7월 8월이 되면 이런 분위기가 넘어올 것이고요. 지금 금단 신도시는 이런 분위기가 아마 7월이 되면 조금 한풀 꺾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분위기는 아마 계속적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장안카이브 유보라가 이제 842타입의 또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실제로 7월 달에 99라든지 이런 것들도 10억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그런 만약에 청약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계약이 만약에 증가된다고 하면 고양시도 훈풍이 불지 않을까. 그리고 금난 신도시도 야 고양시 일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양가가 저렇게 되는데 완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분위기는 검단이 더 뜨거워질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어느 때 검단의 시금석, 검단 신도시 아테라 자이가 곧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청약 열기라든지 계약률로 검단의 시장을 갖다가 냉정하게 지금 판단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대광의 중지한 지지 결과에 만족하고 있고 조속한 5호선 추진을 응원한다고 하는데 감자 스마일도 더 이상 인천과 김포가 싸우지 마시고 하루속히 빨리 5호선을 갖다가 추진을 갖다가 하기를 응원하고 명품 검단 신도시를 지향하는 검호의 이런 좋은 인사이트 오늘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다는 말씀 드리면서 혹시라도 검단 신도시에 조금 더 이런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 이분 영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인사이트가 좀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북변 옥민이라든지 메트로 자이 또 검단 신도시 주변 단지의 그런 시세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검호님의 그런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감스님들 특히 검단 신도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검호님 구독과 좋아요를 좀 해주시고 구독도 좀 하셔가지고 내가 몰랐던 검단 신도시의 그런 부동산 분위기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감사 스마일은 내일 장안 카이브 유보라가 일단 뚜껑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랜드 오픈이 내일로 다가왔는데, 과연 청약 결과가 어떻게 될지 감사 스마일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입지전 모집 공고 나오게 되면 제가 또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날씨는 무더운데 시원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